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해봐.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는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물론 팔꿈치 통증은 가장 첫 번째는 어디서 오느냐면 과사용이에요. 물론 뭐 이벤트성으로 다친다. 골절이라든지. 그걸 다 떠나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원인은 과사용이에요. 팔꿈치 기준으로 이두박근, 삼두박근 있는데 이두박근만 집중하는 운동만 했을 시에, 예를 들어서 팔 운동만 너무 하시거나 풀업, 로우 종류만 너무 하시거나, 반대로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삼두 운동, 즉 프레스류 많이 할 때, 벤치프레스, 이제 어깨 운동, 뭐 벤치 중독이신 분들이나 맨몸 운동 하시는 분들 팔꿈치 통증을 달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맨몸 운동 같은 경우는 프레스류가 많지, 이제 이 로우나 당긴 운동이 좀 부족하거든요. 풀업을 하시더라도요.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직성이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수직성이 뭐냐면 쉽게 쉽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케이블 트라이셉 익스텐션 할때 팔꿈치가 건강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통증이 없어요. 근데 팔꿈치가 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예민하신 분들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통증이 나지? 난 이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당김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바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처럼 팔꿈치를 허리에 딱 붙이고 나서 내렸을 때는 지금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수직이 지금 유지가 되는데 엉덩이는 뒤로 빼신다. 허리로 밀어내시기에 좀 고중량을 유지할 때는 벌써부터 수직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바다를 맞잖아요. 평평한 곳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 모서리로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이 유지가 됐을 때에는 지금 이게 10kg든 20kg든 그 무게 부하가 다 골고루 나가는데 한 곳에서 삐끗해서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익스텐션은 그렇다 쳐. 이제 이러한 스미스로 머신을 하셨을 때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인클라인 각도 이렇다 저렇다 뭐 하실 때에 대부분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내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이번에는 위팔뼈가 아니고 수직이 유지되는 곳은 바로 아랫팔뼈죠. 이 부분이 지금 수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얘기는 뭐다? 모서리로 바닥을 맞고 있는 얘기예요. 즉, 팔꿈치가 약하신 분들은 뭐 가슴 부하라든지 이런 걸다 떠나서 스미스로 하실 때는 내렸을 때에 이 수직이 유지가 되는 지금 이 벤치의 플레이스먼트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뉘어지면 벤치를 내리시고 너무 앞으로 뉘어지면 벤치를 아래로 내리셔서 수직을 유지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풀업! 이게 가장 문제죠. 풀업 하면서 팔꿈치 통증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론 푸시업도 그렇지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직만 유지해 주면 되지만 풀업이 왜 그러느냐? 아니 풀업은 이렇게 매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장님 매달리고 있는데 이게 수직이지 누가 이렇게 앞으로 매달릴 수 있어요, 이 새끼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당기시면 당연히 팔꿈치가 아플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structural problem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수직으로 매달리죠. 이거는 뭐 피직스예요. 물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당기다가 1세트, 2세트, 3세트 당기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지치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목표 의식이 너무 뚜렷한 나머지 팔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제 습관이 있어요. 바로 손목을 돌려 사용하는 거죠. 여기 수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손목과 지금 팔꿈치까지잖아요. 아랫팔뼈잖아요.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힘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당기고 싶어. 손목을 써요. 즉, 당기다가도 손목을 쓰다 보니까 팔꿈치가 갑자기 수직을 유지 못하고 대각선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기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팔목으로 당기는 거예요. 손목으로. 그러니까 팔꿈치가 약하신 분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수직성만 유지하시고 만약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시면 멈추시면 돼요. 스탑 하시면 돼요. 스탑.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프레스를 하실 때도 옆에서 봤을 때 수직이 유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아랫팔 팔꿈치랑 손목이죠. 이렇게 내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내리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내리신다든지 수직성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두운동도 똑같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거죠. 자, 이두운동 하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놔두세요. 아주 힘들잖아요? 이렇게 드세요. 수직이 무너지죠? 위팔뼈, 그쵸?
아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부상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팔꿈치를 제 겨드랑이 등 여러분들의 배에 붙이신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동 범위를 줄이셔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치팅 주더라도 지금처럼 유지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시고 다시 또할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뜨끔하시죠? 애 낳는 운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한계점까지 부딪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상 당한 사람이나 예민한 선수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조심해야 되는 자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팔꿈치에 오는 부상을 알아봤는데, 팔꿈치 부상당하면요, 임상 결과는 깁스를 했을 때 1개월, 그러니까 만약 통깁스 1개월, 3개월, 6개월 했을 때 완치는 6개월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용이 잦고 통증이 가라앉기에는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다치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더 여러분 유익하게 사용하시고 안전한 운동, 쉬운 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바.